이번에는 모니터 주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모니터 주는 방법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로 이 채널을 기준으로 하는 방법입니다. 1번 채널의 소리를 1번 버스에 연결된 스피커에서 울리고 싶다라고 하셨을 때는 1번 채널에 셀렉트를 하시고 셀렉트 버튼을 누르시면 이쪽에서 변합니다. 샌드온 페이더, 가운데 있는 샌드온 페이더를 누르시면 깜빡거릴 때 이 버스 1번에 볼륨을 올리시면 됩니다. 이때 주의하실 것은 이 메인 채널에 뮤트가 풀려 있어야 이 버스 1번에서 1번 채널의 소리가 나온다는 것 유념해 주시고, 다 됐으면 이렇게 샌드온 페이더를 풀어주시면 1번 버스에 연결된 스피커에서 1번 채널의 소리가 올라간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쪽 버스를 기준으로 하는 방법인데, 1번 버스를 기준으로 해보겠습니다. 1번 버스를 기준으로 할 때, 1번 버스를 셀렉트 누르시고, 샌드온 페이더를 누르시면, 1번 버스에 들어가 있는 소리들의 현황이 나옵니다. 지금 아까 올려놨던 1번 채널의 소리가 올라가 있고, 17번, 22번, 31, 32번의 소리가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18번의 소리를 더 울리고 싶으실 경우, 페이더를 올리시고, 요 뮤트를 항상 풀어주셔야 소리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다 세팅을 하시고, 샌드온 페이더를 풀어주시면 모니터 설정법이 완료가 됩니다.